자,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헬릭스미스 이거 분석 드릴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 약간 신라젠하고 또 연관 지어가지고 헬릭스미스도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헬릭스미스가 비슷하죠, 신라젠하고. 근데 유보율은 좀 많은 편이에요. 회사에 돈은 조금 많이 있는 편이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차트, 이건 이제 그 전에 제가 분석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오므라드는 것이 수렴형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얘가 이렇게 계속 해서 사실은 우상향 추세로 여기서 갈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한번 여기 미끄러진 다음에 다시 지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젠과 굉장히 유사하게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고, 제 생각은 여기가 1차 지지 라인입니다. 약한 뭐 조금 더 본다면 한 75,000원 정도, 여기가 1차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75,000원. 이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보유입니다, 보유. 이탈 없으면 일단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헬릭스미스 이슈가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헬릭스미스 이슈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이게 이름 스미스, 약간 좀 뭐 미국을 겨냥하고 만들려고 하나? 이름이 스미스, 헬릭, 헨리? 약간 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국적이죠, 이름이. 내용 자체는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는 내용이 오늘 떴어요. 근데 주가에는 딱히 반응은 없었거든요. 그도 그렇듯이 뭐 특허 낸 거잖아, 그냥. 근데 그 해당 특허가 아직 뭐 상용화가 됐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특허만 제출한 거로서는 커다란 호재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특허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뭐 미래 기술 특허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실현화 아직 안 돼. 실현화 되지 않은 것도 특허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측사 경화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관련 유럽 특허를 취득했다는 건데, 아, 얘네가 유럽 시장으로 조금 진출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근데 아니, 측사 경화증이 뭡니까 대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측사 경화증은 이겁니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이래서 팔에 힘이 없고 기력이 없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조금 생기는 거거든요. 나도 요새 이런 것 같아요. 발음이 자꾸 새. 발음이 자꾸 새고. 그래서 조금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야 이거? 이선 누구요? 루게릭병. 이게 루게릭병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루게릭병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음식물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관절 경직,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관절 경직하고 욕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상당히 괜찮은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 뭐 딱히 이렇게 된 건 없고, 본점 소재지 변경한 거는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이거 변경해서 뭐 어쩌라고. 여러분들 이사 안 해요? 다 이사하시죠? 저도 이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시 때려도 되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마구 중원이, 아, 이제 대학교에서 나왔네. 이제 상당히 성장을 했다고 판단을 하나 봐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나와서 따로 사무실을 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뭐 괜찮습니다. 여기 이거 욕을 왜 이래. 이슈 좀 뿌려봐. 사기꾼 같은 회사 욕이 많은데, 그도 그렇듯이 조금 이렇게 진행된 것들이 더디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주가를 보고 판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좀 지우고 볼까요? 지금 보면 주가 자체는 어쨌든 이쪽에서 거래량 많이 터졌고 여기서 버텨주는 모습은 한번 나왔죠. 그러면은 얘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2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좀 노여움을 고정해. 진정해.
너무 높은 가격이 들어가니까 불안한 거야. 높은 가격이 들어가지 않고 진짜 들어가야 되는 매수 타점에 샀다면 절대 불안하지 않았을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직까지 미래 가치를 보고 가는 종목, 저는 현재 가치가 더 좋아요. 현재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 미래 가치까지도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저는 좋아하는데 헬릭 스미스는 그런 종목은 아쉽게도 아니죠. 예, 아쉽게도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너 이 새끼 너는 헬릭 스미스 너 무조건 망할 거야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신라젠하고 비슷해요 얘가. 예, 그래서 차트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다 봅니다. 차트로 대응을 하면서 임상실험 결과를 기다리는 것, 예, 그게 가장 나은 대응 방법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 되면 헬릭 스미스는 또 출렁거릴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신약 후보 이거 연구 결과 3개 발표한다 이러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발표가 연기가 돼버려. 아 그럼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근데 발표하기 전에 얘네가 조금씩 찌라시를 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가에 선반영이 나서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헬릭 스미스는 다시 10만원 위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하락이 나올 때 이렇게 받아줬어요.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받아준 물량을 조금 기대하면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죠. 예, 지분 보면은 우리 김선영 대표. 아 근데 많이 넘겼네. 개발하면서 그래도 많이 좀 넘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필요했겠죠. 예, 그래서 많이 넘긴 것 같아요. 왜냐면 대주주 지분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 대주주 지분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아서 예, 지금 뭐 12% 정도 뭐 총 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자기 지분을 넘겨서 아마 조달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헬릭 스미스는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김선영 이런 제가 모르고 이걸 계속 키고 했네. 아 다시 예, 정리를 할게. 예, 여기 제가 아까 그려놨어요. 예, 75,000원 이탈 없으면 보유. 이탈 없으면 보유.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쪽이 이제 매물대가 쌓여 있다. 올라가면 10만원은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은 아직까지 좀 사들인 채로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수급에 나와 있습니다. 종목별 수급이 있어요. 종목별 수급 내용에 보면 잠시만요. 종목별 수급. 자, 여기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헬릭 스미스 계속 사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 최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네. 헬릭 스미스는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얘네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자 지분 어찌됐든 대주주 지분이 좀 적다. 예,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헬릭 스미스 오늘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트로 대응해야 돼요 이거 차트로. 예, 그리고 아직 기관이나 이런 거 나간 모습은 안 보이고 우리 김선영 씨 누군지 제가 보려고 이거 하다가 여러분들께 아직 못 보여줬는데 자 김선영 이거 안 나오네. 김선영 헬릭 스미스 뭐요 약간 뭐 좀 이상한 게 있나. 예. 자 우리 김선영 대표 이사입니다. 예, 유전자 치료 개발에 힘쓰고 있고 옛날엔 바이로메드라는 종목이었어요. 예, 하버드대 의대에 있기 때문에 실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뭐 좀 명예욕심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 스미스 너무 걱정 마시고 아 원칙 대응해. 예, 원칙 대응합니다. 이탈 없으면 보유하는 거야. 원래 사람이라는 게 버티는 거를 좀 힘들어 합니다. 가만히 자기에 앉아가지고 자기라는 걸 힘들어 해요.
그게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는 힘들어합니다. 근데 헬릭 스미스는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 예,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25,000원, 75,000원 이탈 나오면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75,000원 이탈 나오면 그 다음은 65,000원까지 내려앉을 수 있는데 65,000원마저도 이탈 나오면 그때는 정말 큰 악재. 아시겠죠? 큰 악재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75,000원, 그 다음 한 65,000원, 그 다음은 이제 완전 여 밑에까지 쭉쭉 내려오겠죠. 4만원대까지. 이 부분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세요. 헬릭 스미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개인분들이 힘들어하는 가려운 부분을 내가 쓱쓱 긁어줄게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자, 오늘도 예, 오늘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내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식시장 지켜보겠습니다. 자, 내일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이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기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세요.